원희룡 도정이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광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내 해녀와 어촌계도 해녀 전담부서 폐지를 놓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제주도는 해녀를 양성하고 보존한다며 다음해 7월 해녀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녀 문화유산과는 불과 3년 만에 폐지됩니다. 해양산업과 산하 팀 단위로 축소되는데 이를 두고 도내 해녀와 마을어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까지인 2차 해녀문화 전승과 보존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등 문화유산 등재 이후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까지도 인정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시켜놓고 유산과가 없어지면은 해녀의 자존심이 절반 이상 무너지는 거다. 이거를 없앤다는 생각을 가진 게 더군다나 기간도 3년밖에 안된 과를 어떤 사업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지.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문화체육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해녀 문화유산과와 해양산업과를 해양해녀 문화과로 통폐합하는 등 제주도와 행정시에 3개국과 5개과를 감축해 정원 24명을 줄인다는 계획. 제주도는 이번 개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로 해녀 전담부서를 폐지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남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급 1명만 줄지 실제 그 기능이라든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인원이 줄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축소됐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의회 안에서도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 제주 전 지역 어촌계와 해녀들은 오는 금요일 이곳 도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